예, 오늘은 사과 대추를 재배하시는 농원에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아주 뭐 상태가 좋고 타저병도 없고 농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대추의 개화는 주로 이제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대략 한 50일 정도 꽃이 핍니다. 이제 올해 자란 새순에 개화가 되죠. 역시 대추는 가장 그 문제시되는 병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밑자루병이죠. 그래서 이 수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되면은 성보 사이클린, 수간 주입도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 경험상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런 게 발견되면은 제거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전정을 통한 햇볕 관리, 모든 과일이 다 그렇습니다. 전정을 통한 햇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특히 이 빗자루병,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된 그런 병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매개충 관리가 중요한데, 마른 무늬 매미충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모무늬 매미충, 이런 살충제를 발병되면은 10일 간격으로 연속 2-3회 정도 살포해야 매개충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발생 시점은 6월 상중순부터 8월 말까지 10일 간격 방지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요 테마는 사과 대추인데, 사과 대추의 생리적으로 열과가 심합니다. 또한 낙과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사과 정도 관리 정도의 정성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는 보통 보면 제식 간격이 사과 대추는 4 곱하기 2m, 그 다음에 이 배수 시설, 그 다음에 수분 요구도가 일반 대추보다가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점적 관수 시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병해충 방제도 자주 해야 되죠. 근데 대추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낙과, 수세 관리에 실패하면은 낙과가 또 많이 발생되죠. 여기는 보니까 비가림 하우스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수세가 너무 떨어져도 낙과 유발이 많이 되고, 수세가 강해도 문제가 되고,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 사과 대추는 일명 왕대추, 계란대추, 대설대추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10회 정도 이상은 방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주로 이 병은 보면 녹병, 탄저병, 그 다음에 응애류, 매미충류, 곰팡이병 이런 병해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셔야 손실분 감소를 막을 수가 있다. 이 대추는 보면 보통 이를 보면은 이 착색이 잘 되는데 녹색에서 백색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이제 적색 순으로 착색이 로드맵이 되지요. 보통 이 사과 대추 같은 경우는 숫기가 보통 한 9월 중하순,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사과 대추는 일반 대추와 달라서 생과용 생채로 다 먹습니다. 상온 유통은 보통 3일 내외, 3일 정도 경과되면은 부패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이 또 있다면은 역시 병해에 조금 약하고, 열과 낙과 등 이런 생리적 장애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수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비가림 시설 다 돼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6-7년 전에는 왔을 때 없었는데 시설을 보니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1월 이후에 기비를 주셔야 되고, 늦어도 2월 말 내로 주셔야 되고, 추비는 주로 7월 달에 보통 우리가 NK 비료를 주라고 이제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죠. 현장에 지금 농원주가 계시면은 제가 이동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들리시는데, 이게 사과 대추네요. 이거는 이제 복조 대추고 사과 대추인데, 이거 상태가 좋습니다. 알도 굵고 상당히 좋네요. 주먹을 한번 당겨볼까요? 이게 다 사과 대추네. 아직까지 비대기에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그 더 비대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저기도 많이 달렸고 수세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네요. 여기 대추밭이 한 5,000평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요거 사과 대추는 뭐 나무 나이가 얼마 안 됐고 옆에 있는 일반 대추 복조죠. 10년, 11년 정도 된 걸로 나무를 보니까 그건 판단이 듭니다. 잘 달렸고 탄저병도 지금 별로 안 보이고 마이코플라스마 비조류병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계세요? 아, 여기 대추 굴레. 아, 여기 굴레. 아, 이거 대추 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이게 6년생. 6년생이요? 네. 아, 우리 캘리포스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 상당히 굵은데 아직 비대 기간이 남았잖아, 그죠? 그렇죠. 다 더 굵어지겠지 아직. 아직 조금 더 굵어지겠지. 예. 아니 보이나? 몇 미리 나와요? 51 나옵니다. 51. 아따야, 굵다. 야, 참. 대추 농사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1년 차입니다. 11년요? 네. 아, 요거는 몇 년생이라고 했죠? 6년생. 6년생. 네. 아, 다야. 비가림 시설 언제 하셨어요? 이게 2년째. 2년째고. 네. 그 비가림 시설 하니까 훨씬 좋죠? 훨씬 낫죠. 요 재배하시면서 가장 문제되는 병해충 없었어요? 병해충보다도 이제 그 자연 낙과유. 아, 자연 낙과. 자연 낙과리 이게 왕대추는 네. 뭐 보험도 안 들어주니까. 아, 그래서 보험도 안 됩니까, 이게? 보험 안 됩니다. 자연 낙과가 심해가지고. 아. 자연 낙과를 얼마만큼 줄이면서 이게 예. 오느냐에 따라. 수확기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그럼 퇴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퇴비는 제가 그, 요, 토종닭 장사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 괴분을. 아. 전면 살포를 했는데 한 7cm 정도 복토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 300평당 대충 뭐, 양이 톤으로 따지면은 한 2톤, 3톤?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싶네요. 그 뭐, TV 살포기로다가 해서 뭐, 거의 7cm 정도 두께로다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쳐보면은. 그니까. 탭인데, 이게. 아, 좀 탭이네. 사진해보면은. 아, 전부 탭이네요, 예. 뭐, 추비도 주십니까, 추비? 7월달쯤 돼가지고. 7월 말쯤 돼가지고. 예. NKB로. 아, NKB로요. 관수는 어떻게 하시는데, 관수? 관수는, 지금 여기, 흙을 보시다시피, 흙으로 보시다시피, 예. 그러다가 잡아서 퍼뜨려 줄 수 있는 이 정도 여기에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그 토양 속에 수분이? 네, 여기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수시로 확인을 해갖고 수분 관리를 해줘야지. 그 이게 대과정이고, 특대과정이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수분 요구도 일반 대추보다 몇 배로 높을 것 같아요. 높죠. 예. 이게 뭐 수분이 완전 관건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적심은 뭐 언제쯤 하십니까? 적심은 저희가 예. 그 5월 달에 싹이 트면서부터 예예. 거의 8월 중순까지. 그 사과 대추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수시로 계속.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 네. 그게 일이 많겠네요. 지금 이게 적심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이 그 보훈에서도 왔다 가셨는데 아, 그 보훈에서 기술 교육 하시는 분들도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예, 예. 적심하고 이 관리가 최고로 그 교육적인 가치가 높을 정도로다가 잘 해놨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사과 대치고 제가 알기로도 수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수세 관리 어렵다 이렇게 들었고 또 적심을 하지 않으면 그죠? 네. 또 안 되고 적심을 해야 또 꽃이 또 많이 피고. 그렇죠. 적심을 해줘야지. 예. 그 얘네들의 그, 이, 그 과일 굵기를 예. 과일 굵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그 적심을 통해서 예. 이루어지는 거고 또.
꽃이 계속 그이 화방이 터지고 나갈 수 있게끔 예. 할수 있는 게그 적심을 통해서 되는 거지. 애들이 성장 기르다가만 내빼기 시작을 하면은 예. 그이 화방이 그 발생률이 그 하지 쪽에만 발생하지 상지 쪽에 성장지 쪽에는 거의 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수확률이 좀 떨어지고 낙과율도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도, 저, 칼슘도 많이 치시겠네요, 칼슘. 칼슘 저희가 거의 한 여러 번 예. 관수를 통해서도 뿌려지고 예. 그리고 옆면 살포다가도 예. 사용을 하고 관수로도 이어주고, 연변시비도 요새는 하시고, 저희 꼭지와 예. 대가다 보니까 꼭지가 연해서 아. 꼭지를 좀 단단하게 해줘야지. 사과 대체 저다 저거죠? 생과. 생과죠. 인기 좋을 건데. 네, 아주 좋죠? 좋습니다. 예. 여기 또안 그래도 뭐, 내가 키운 토종 닭. 네. 그 닭은 어디 있습니까? 닭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키운 토종 닭. 제가 보기에 이 수세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딱 봐도. 고맙습니다. 예. 이거 한번 또 보고, 토종 닭또 보러 가야지. 아따야, 열매 깨끗하네요. 알도 굵고. 수확은 언제쯤 하세요? 10월 5일쯤 되지 않을까? 10월 초. 10월 초. 우리 농협의 예. 지도사님들의 그 많은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종 닭이, 보자. 저기 있나? 가온 관리도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야, 이거 많이 열렸네. 아따, 야. 풍성합니다, 풍성해. 아, 참. 이게 그 일반 복제대추하고 사과대추하고 예. 기본적으로 다 재배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죠? 예. 예, 틀려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사과대추는 수세 관리, 뭐, 그다음 적심도 자주 해야 되고, 병해충 방지도 자주 해야 되고, 하셔야 되고, 그렇죠. 사과나무에 준할 정도로, 네네. 예,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거는 복조입니까? 네, 복조하고 혼식으로 있는 혼식돼 있다. 이건 복조고. 확실히 일반 대추보다가 사과 대추가 사이즈가 한뭐한 다섯 여섯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사과 대추는 그뭐 학생들 간식용으로 하면 좋겠네요, 보니까. 학생들 간식용. 예, 딱딱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샀습니다. 여성분들이. 어디에 좋답니까? 물론 피부겠죠. 피부에 좋다. 피부에도 좋고. 아이고, 이게 토종 닭이네. 이 암탉이네, 이거. 숫닭. 숫닭입니까? 네. 아직 그 벼슬관이 덜 나왔구나, 벼슬이. 야, 내가 키운 토종 닭. 아이고, 야. 아이고, 좋다. 닭이 막 토실토실하게 좋네. 아이고, 이런 말 놓나? 아이고야. 좋네. 좋습니다. 도망간다. 이렇게 닭을 자연방사 하셔가지고, 내가 키운 토종 닭, 닭집도 운영을 하시는데, 음식도 잘 하십니다. 오래간만에 대추밭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